비서실장님께서 정무직 인사 내용을 브리핑하시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을 리더십을 실천해온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도의 극복, 사회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19의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운영을 통하여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임혜숙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입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문승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입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덕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박준영 현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감사합니다.